예, 안녕하십니까. 2017 전국 춘계리그전 예, 중등부 4강 경기가 경산 송화럭비 전용구장에서 펼쳐집니다. 4강 첫 경기로 전통의 럭비 명문중학교인 양정중학교와 서울사범대학교 부석중학교, 서울사범대학 부석중학교와 양정중 경기가 곧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는 상당히 좋고요. 바람이 약간 있습니다. 예, 저는 해설을 맡은 대한럭비협회 이사 정삼령입니다. 양팀 라인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교과가 나오고 있는 양정중학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조재혁, 2번에 이정재, 3번에 고동현, 4번에 김민준, 5번에 신의철, 6번에 이현, 7번에 임진모, 8번에 이문규, 9번에 정윤호, 10번에 박재성, 11번에 이명우, 12번에 이강민이고요. 주장은 9번 달고 있는 정윤호 선수입니다. 이 아이의 맞설 서울사범대학 부속중학교로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권순빈, 2번에 김재권, 3번에 박준형, 4번에 김경수, 5번에 김창혁, 6번에 이한준, 7번에 정지상, 8번에 차온규, 9번에 전태훈, 10번에 서우현, 11번에 이현욱, 2번에 심태곤 선수고요. 주장은 9번에 전태훈 선수입니다. 자, 곧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양 팀은 서울 그 대표 그 소년 체육대 서울 대표를 또 선발하는 그 대회에서도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번 경기가 전초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사범대학교 부석중학교 킥오브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킥오브는 네, 10번에 서우현 선수가 킥업을 네, 하게 되겠는데요. 네. 네. 길게 찼고요. 네. 아, 놓쳤습니다. 네. 1번에 조재혁 선수가 볼을 앞으로 놓쳤기 때문에 서울사범대학 부속중학교 4대무중볼로 스크람이 예, 진행이 되겠습니다. 양정중학교 선수들은 체격이 상당히 크고요. 스크람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스크람에서 볼을 양정중학교가 예, 뺏어갔습니다. 예. 맞고요. 예, 럭크가 됐고요. 또 다시 패스가 좋지 않네요. 네, 다시 럭크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길게 차내겠죠. 하프가 영 패스가 좋지 않습니다. 네. 네. 다시 락킹이 됐고, 네. 아, 또 놓쳤어요. 네.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 조재혁 선수 지금 두 개째 지금 볼을 놓치고 있네요. 사대부중 선수 예, 볼을 빨리 빼야 될 겁니다. 예. 이현순 이한준 선수 예, 11번 트라이입니다. 예. 이현욱 선수 예, 트라이 성공했습니다.
시작한 지 2분 만에 이현욱 선수가 트라이를 성공했습니다. 서우현 선수가 컨버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를 잘 잡은 것 같고요. 예. 컨버전 킥 시도하겠습니다. 네, 컨버전 킥 성공해서 4대 부중이 7점을 먼저 앞서가네요. 양정중학교는 11번 이명우 선수가 리스타트 킥을 진행하겠습니다. 길게 차겠죠? 경쟁하네요. 예, 아주 킥을 잘 찼습니다. 네, 예, 4대 부중에 락킹 했고요. 다시 예, 캐리하고 예, 다시 태클 온이고요. 양정중학교 선수들은 좀 싸울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양정중학교 볼입니다. 그 4대 부중 선수들이 볼 위에 가서 넘어졌다고 심판이 판단했고요. 오늘 정상옥 심판님께서 오늘 그 중학교 4강전 예, 심판을 수고해 주시고 계시네요. 예, 또 놓쳤어요. 네, 어드밴테이지고요. 빠르게 전개해야 됩니다. 빠르게! 늦게 나오면 손입니다. 빠르게! 정비하기 전에 수비가 넘기고 던지면 예, 9번에 예, 전태훈 선수였고요. 어드밴티지 오버했고요. 네, 자 이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가고 있고요. 권순빈 선수가 아주 캐디 잘했습니다. 자, 패스미스 났지만 아직 괜찮아요. 네, 빠르죠. 네, 11번 금방 트라이했던 예, 이현욱 선수입니다. 이현욱 선수인데 마지막에 볼 놓쳤네요. 네. 지금 현재 경기 양상으로 봐서는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조금 소극적이고 4대 부중 선수들이 지금 부중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럼 주어졌고요. 예, 양정중학교 볼 투입권 가졌습니다. 심판한테 걸려서 예, 다시 스크럼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럭비 경기에서 심판에게 볼이 맞다는데 볼 가진 사람이 심판하고 접촉이 되면 스크럼으로 경기를 다시 재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규칙에. 그래서 심판은 다시 스크럼을 명했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싸우고 카운터락 했고요. 지금 예, 옵사이드 예, 양정중학교 예, 10번에 서우현 선수가 옵사이드 했습니다. 자 들어가고요. 힘이 좋아. 예. 캐리 했고요. 빨리 나와야 됩니다. 태클한 선수 빨리 나와야 되는데 예, 걷기 진행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봤다고 봤고요. 예, 빨리 차내야 됩니다. 이제 여기는 위험지역인데 아까도 위험지역에서 그 락킹하고 패스하다가 노콘을 범했는데 지금은 차는 게 예, 예, 잘 차냈습니다. 예, 위험지역에서 일단 벗어났고요. 또 4대 부중은 아까운 찬스 하나를 놓쳤네요. 그 볼이 나왔으면 좋은 그 득점 기회를 맞을 수 있었는데 볼을 놓친 게 좀 아쉽네요. 최재열 감독 정준영 코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양정중학교 네.
캐리가 좋아요. 자, 그렇죠. 9번에 전태훈 선수, 예, 주장 맡고 있는 전태훈 선수. 예, 이제 빼야죠. 자, 비니까 빼야죠. 길게. 길게 넘겨야 됩니다. 길게. 아, 또 트라이네요. 예. 이번에는, 예, 10번에 서우현 선수가 트라이 성공했습니다. 양정중학교 선수들은 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 태클이 높아서 상대가 계속 전진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고 있네요. 그런 낮은 태클을 하고 더블 태클해서 한 명은 밑으로 들어가고 한 명은 볼을 잡아서 볼 진행을 느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볼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대부중은 지금 뭐 자기들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라이한, 예, 서우현 선수가, 예, 컨버전 준비하고 있고요. 와, 킥 좋은데요. 예,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트라이와 컨버전 두 개. 그래서 9점을 득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 것까지 해서 14대 0으로 4대 부중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양정중학교는 지금 바람을 등지고 써야 되는데 길게 차야 되는데 그걸 짧게 차면, 예, 지금 또 10m 안 넘어갔어요. 선택을 하게 되겠죠. 다시 차든지 아니면, 예, 하프웨이 라인 중앙에서 스크람으로 공격을 제기하든지. 그래서 하프웨이 라인 중앙에서 공격을 제기한다고, 예, 선택을 했습니다. 양정중학교 지금 11번에 그 이명우 선수 킥을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등지고 바람을 등지고 싸우는데 길게 해서 그러면 킥이 타치를 내도 멀리 안 나갈 텐데, 예, 좀 아쉽네요. 예. 스크람은 양정중학교가 잘 밀고 있고요. 네. 아, 포워드 패스. 포워드 패스 되게 앞으로 던졌고요. 예.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더 신체적으로 체격이 더 좋으니까 굳이 뭐 멀리 도망갈 게 아니고 짧게 그 상대랑 그 몸싸움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데요. 또 지금 스크럼 미는 걸로 봐서도, 예, 양정중학교가 힘의 위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자꾸 바깥으로 가고 있어요. 홈포드랑 멀어지는 것이 별로 유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게임 진행 그렇게 하고 있군요. 양정중학교 또 고립됐어요. 혼자밖에 없고. 예. 예, 지금 잘하고 있고요. 지금껏 계속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페이지 락킹도 하고 지금은 오프로딩 하면 더 좋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쉽고요. 예, 지금 잘하고 있네요. 예. 예, 11번에 이병우 선수. 예. 킥한데, 예, 잘하고 있고요. 던져야 됩니다. 비었어요. 이제 3대1이에요. 3대1. 던져야지. 그렇죠. 뛰어 이제. 아깝네요. 네. 락킹이고요. 빨리 물러나야 되고. 예. 길게 가야 됩니다. 이제 길게. 또 만들 필요가 없는데. 아까워요. 길게 가야 되는데. 지금도 라인이 너무 깊어요. 라인이. 괜찮습니다. 뒤로 놓쳤어요. 예. 자, 락킹 하고요. 아, 예. 아, 자, 넘어져야 됩니다.
넘어져야 됩니다. 네, 넘어졌고요. 자,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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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예, 예. 빨리 불러놔야죠. 던져야 됩니다. 길게. 인원수가 지금 양정중학교 선수가 많은데도 예, 못 보고 있어요. 자, 어드밴티지 선언했고요. 네. 자, 옵사이드. 예, 정상욱 선수. 아, 태클하는 선수가 빨리 안 물러났다고 판정을 했고요. 예, 그렇죠. 권순빈 선수가 그 키플레이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노크니 많아요. 지금 세 개째 노크라고 있네요. 양정중학교 지금 선수 교체 있습니다. 양정중학교 예, 18번 황보상 선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2번에 김재권 선수가 예, 나왔습니다. 중학교 선수 교체 있었고요. 자, 어차피 바람이 불어서 안 찰 겁니다. 네. 자, 이제 락 끝났고요. 예. 아, 예 지금 예 가고 있고요. 예. 길게 가야 됩니다. 이제 길게 예 빨 힘 있는 선수들이 예, 포진해 있으니까 예 그렇죠. 또 11번에 예 이현욱 선수 사대부증은 예 11번에 이현욱 선수가 트라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현욱 선수 지금 오늘 두 번째 트라이를 성공시켰고요. 예, 상당히 빠르네요. 컨버전은 10번에 서우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대부중 선수들이 양정중학교 선수보다 빠르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그 11번에 이현욱 선수 빠르기도 하지만 몸싸움도 잘하는 그런 선수인 걸로 보입니다. 컨버전 준비하고 있는 전태훈 선수고요. 예. 성공했습니다. 예, 전태훈 선수 킥이 아주 안정적이네요. 오늘 컨버전 3개의 시도에서 다 성공했습니다. 양정중학교 선수들 지금보다는 킥을 길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킥이 짧습니다. 양정중학교 준혁 코치였고요. 예, 지금 들어가는 예 11번에 예, 이현욱 선수. 예, 뛰는 폼이 아주 좋죠. 네, 트라이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양준 그렇죠. 지금 길게 찼어요. 예, 길게 찼고요. 잘 찼고요. 네, 태클 밑으로 해야 합니다. 자, 자 양준 중학교 볼 빼냈습니다. 네, 자 빨리 돌려야 돼요. 던져야 돼요. 아, 옵사이드 지금 마크였는데. 예, 잘못된 위치에서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 물러야 됩니다. 예, 10m를 물러야 되는데 10m를 안 물렀어요. 네. 자, 그렇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조재혁 선수, 조재혁 선수 잘 물러, 아, 잘 공격하고 있고요. 예. 자, 멀리 비었어요. 멀리가 비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바깥으로 가야 됩니다. 아, 서포터는 선수가 늦었고요. 자, 아직 기회 있는데요. 아, 볼을 놓지 않았군요. 예. 10번에 예, 박재성 선수 잘했는데 좀 아까웠네요. 자, 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잡아야죠. 명정중학교. 예.
또 갑니다. 또 던지면 네, 또 뛰면 예, 또 갔어요. 예. 또 11번에 예, 이현욱 선수에게 볼이 갔고 자, 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자 잡으면 됩니다. 네, 아 이현욱 선수가 방심했어요. 방심했고 예, 양정주학교 찼습니다. 예, 잘 찼어요. 잘 찼어요 지금. 예, 아 터치 났네요. 예, 양정중학교 큰 위기를 모면했고요. 예, 양정중학교 예, 8번에 8번에 예, 이문규 선수가 수비를 했습니다. 아 트라이 하나 막았네요. 7점짜리. 예, 예 여기서 자기가 트라이 한 줄 알았어요. 근데 8번에 양정중학교 8번에 예, 이문규 선수가 잡았어요. 예. 트라이 7점 하나 세이브했고요. 트라이 세이브 하나 했습니다. 예. 자, 잡혔어요. 잡혔어요. 예, 잡히는 모습이었고 예. 자, 4대부 중 예, 라인아웃으로 경기가 속행되겠습니다. 하이테크인데요. 예. 지금도 하이테크인데 일단 못 봤습니다. 심판들이. 예, 락킹 싸움 해야 되고요. 지금도 예. 노콘입니다. 노콘. 예. 4대부 중 예. 5번에. 창혁 선수가 노크냈고요. 양정중학교 볼로 예, 스크럼으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양정중학교가 상대하고 몸싸움을 해야죠. 큰 선수들이 도망갈 필요가 없겠는데 예. 락킹 했고요. 네, 오, 딱 크고 이명호 선수가 락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12번 이강민 선수 예 들어갔는데 지금 잡혔어요. 예, 락킹 놔줘야 되고 예, 지금 볼 나가는 템포 계속 늦어요. 좀 더 빠른 템포로 볼을 내야 됩니다. 네, 서포터 하는 선수들 늦게 붙으니까 아 지금 놓쳤어요. 볼 놓쳤고 이제 턴오버 됐어요. 예, 4번의 김경수 선수 예. 어드밴티지 5반가 봐요. 네. 네. 4번에 김경수 선수가 볼을 놓지 않았어요. 볼을 놨어야 되는데요. 네. 양정중학교 네. 정지상 선수가 지금 볼을 터치를 시도했는데요. 아 볼이 안 나갔어요. 안 나갔고요. 아 지금 나갔네요. 그를 12번에 예, 심태곤 선수가 볼을 잡았는데 예, 양정중학교 예, 죄송합니다. 임진모 선수가 시도했는데 터치가 안 났고요. 자, 시작됐고요. 예. 조지혁 선수 예 볼킬이 잘하네요. 예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아, 볼 뺏겼어요. 지금 전태훈 선수에게 볼을 뺏겼습니다. 어 다시 턴오버 됐고요. 네 재밌네요. 자 이제 뛰면 됩니다. 바깥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깥 뛰면 됩니다. 그럼 예 아 8번에 예 8번에 이문규 선수 이문규 선수가 트라이 성공했고요. 아까 이문규 선수가 예 상대 그 이현욱 선수 막아서 트라이 세이브 했는데 이번엔 스스로 트라이를 하나 만들어내네요. 8번에 이문규 선수 빠르네요. 네. 그래서 양정중학교 네, 트라이 성공했고요. 11번에 네, 이명우 선수가 컨버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선수가 볼을 캐리해서 상대를 모으고 그 다음에 모으고 8번에 이문규 선수에게 볼이 전달돼서 예, 트라이 성공했습니다. 자, 이명우 선수 킥 준비하고 있고요. 예, 지금 에임을 했고요. 시도합니다. 예. 잘 찾고요. 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정중학교가 7점 만회해서 21-7로 예, 강격을 좁혔습니다. 정신없고 치고요. 네. 8번에 예. 이문규 선수 빠르네요. 예. 상대 11번에 예. 또 빠른 예. 이현욱 선수를 제끼고 예, 트라이 성공했습니다. 아주 빠른데요. 성공했죠. 10번의 전태훈 선수가 예. 서우연 선수죠. 10번의 서우연 선수가 예, 킥업 리스타트 예, 킥 준비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고요. 이제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문규 선수가 예, 이제 보고 있고요. 예. 조지혁 선수 예, 그렇죠. 볼 계속해서 그렇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빨리 내야 돼요. 이제 빨리 내세요. 반대로 내야 되는데 지금 이쪽 왼쪽에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훨씬 많았는데 오, 지금 왼부로 했어요. 바깥으로 가야 됩니다. 잡혔네요. 라고 프로징 잘했고요. 예, 11번에 예, 트라이 성공했습니다. 예, 양정중학교 예, 11번 예, 이명우 선수 키카 이명우 선수가 예, 트라이 성공했습니다. 이명우 선수가 차운유 선수를 제끼고 마지막까지 가서 트라이 성공했습니다. 아, 게임 재밌네요. 전반 초반까지만 해도 무기력하게 게임을 진행하다가 지금 이제 따라 붙고 있는 양정중학교 선수들입니다. 예. 지금 컨버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예, 트라이한 예. 이명우 선수가 컨버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트라이하고 컨버전까지 목표 지점 잡았고요. 예. 차분하게 킥했습니다. 좀 아깝네요. 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양정중학교는 12점 득점했고요. 그래서 9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전반전 예, 끝났다는 그 버점이 울렸고요. 킥업 리스타트 킥을 하면 예,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잡았죠. 지금 뛰죠. 11번에 예. 그렇죠. 예, 11번에 이명우 선수 가볍게 트라이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자, 서우연 선수가 예, 리스타트 킥 했고요. 길게 찼고요. 놔둬야 됩니다. 그냥 놔둬야 됩니다. 놔두면 가운데서 스크라임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전반전. 전반전을 4대 부중이 21점을 득점했고 양정중학교가 12점 득점해서 21-12로 4대 부중이 앞선 가운데 전반전을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경산 럭비 송아 럭비 전용구장입니다.
나중에 찾아드리겠습니다.